문법 두 번째 관계사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관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팝퀴즈 좀 이따 풀어봐야 되겠고요. 예, 설명하고 나서 여기 다음에 접속사 while 하고 after만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일단 while afte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애들도 쭉 살펴볼 겁니다. 예, 오늘 참 교육청에서 점검 나왔다가 선생님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거를 보고 그러네요. 자문 좀 해달라는데 자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달라고. 제가 자문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불행한 학생들이 많아질 테니까.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의 접속사 뭐 만약 라면 보르장머리 없이 뭐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만약 라면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will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 꼭 will을 써야 할 상황이야. 반드시 will을 써야 할 상황이면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는 건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한 거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설명한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뭐 it will rain tomorrow 하고 그 다음에 I will not play soccer. 이두 개를 합친다 칩시다. 이두 개를 합쳐요. 뭐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나는 축구 안할 거다. 이걸 두 개를 합칠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합칠 수가 있을 거야. 뭐 우리말로 다 쓰면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축구 안할 것이다. 이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축구를 하기로 친구들이랑 약속했었는데 축구 안할 거다. 이런 문장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두 개를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할때 여기에 만약 라면이 된 거죠 얘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칠 때 어떻게 되냐? If it 그렇죠. rains tomorrow 한 다음에 쉼표하고 I will not play soccer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if를 가지고 합쳐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if를 가지고 이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 if 여기다 놓고, if it will rain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었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가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으로 바뀐 걸 보고 조건문이라고 그래. 조건문. 무조건 축구를 안할 거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만약 비가 내리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축구를 안할 거다라고 하고요. 조건문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똑같은 문법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걸 지금 배울 거냐면 자 얘는 정식 명칭은 지금 배울 것의 정식 명칭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와닿고요. 예, 우리가 뭐를 했을 때 끊어읽기를 했을 때 끊어읽기를 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일 9시에 도착할 때 나는 너한테 전화할게. 이런 문장이 있다. 뭐, 네가 내일 9시쯤 도착한다 그랬는데, 9시쯤 도착할 때, 내가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 대답, 선생님, 여러분들 저하고 뭘 많이 연습했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렇죠. 네가 내일 9시쯤 도착할 때 내가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When will you call me?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막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속에도 똑같이 자, 네가 내일 9시쯤 도착하는 건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럼 이것도 뭐 영어로 써볼까요? 너는 도착할 것이다. You will arrive 뭐 around about 쓰면 되겠죠. 대략 할때 9 더하기 I will call you 이거 두 개를 합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만약 네가 이거보다는 네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9시에 도착할 때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when을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 또 여기도 보조작물 없이 will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시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when you arrive around 9, 쉼표 I will call you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자, 근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사실 조건을 시작하는 게두개 정도밖에 없어 중학생들 배우는 거. 오케이, if하고 if not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배운 적 있냐면 기억나시나요? if not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만약 아니라, if는 만약 라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아니라면이란 말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옛날에 수업한 적 있냐면, unless였어, unless. unless의 뜻은 if not의 뜻이야. 그러니까, if not이나 unless 이런 걸로 해갖고, 뭐, 만약 뭐뭐라면, 또는 unless it rains tomorrow 하면,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입니다.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어쨌든 if든 unless든 만약 뭐뭐라면 만약 아니라면 이란 조건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will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찾기가 조금 그나마 좀 쉬워. 알겠습니까? if나 unless 같은 거 보면 조심해야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의 부사절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 이 시간의 자, 이 when 같은 걸 보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배웠죠. 근데 이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접속사가 when만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자, 네가 학교에 간 다음에 이런 말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그쵸? 네가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라는 말을 쓸 때, 만들 때 쓰는 접속사는 when이 아니고 뭐예요? after죠. 그쵸? 그 다음에 네가 걸어가는 동안, 넌 뭐, 내가 공원에서 걸어가는 동안 친구들을 만났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while이죠. 그쵸? 뭐 참, 아, after 했으니까 after 반대말도 해야 되겠네. 누가 뭐뭐 한 다음에는 after인데, 누가 뭐뭐 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쵸? before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까지는 뭐예요? until이죠. 그쵸? 뭐 이런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의 종류가 좀 많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것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여기는 무조건 현재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뭐뭐 했을 때,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는 여기도 과거 시제고 여기도 과거 시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현재 시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 시제를 써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써서는 안 되고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일단 why라고 after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없다 그러면 뭐 요거 무슨 시제고 요거 무슨 시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죠. 이거 언제 무슨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내가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더하기 I saw a woman on a scooter. 난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그러면 내가 학교 걸어가는 그 중이었다 더하기 나는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를 자연스럽게 합치려 그러면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그렇죠 도중에 뭐 중에 뭐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걸어가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고 그때 어울리는 녀석은 뭐다? while이다. 자, 근데 while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게 하나 더 있어. while은 다른 것과 좀 다르게 뭐가 있느냐? 자,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면 한 동작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고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고 한 동작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 옆으로 가는 화살표, 이 느낌은 뭐였어? was Walking. walking이 이 느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느낌은 뭐예요? so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 할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반드시 무슨 시제를 해야 된다? 진행형 시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단순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단순 미래라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선생님이 설명하느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 부분을 비워놔. 이 부분도 비워놓고. 그래놓고 여기 home 뒤에는 괄호 해놓고 work를 딱 써놓는 거야. 괄호 해놓고. 여기는 C를 딱 써놓는 거 끝에다가. 그래서 work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어울리냐? C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While I walked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한다든지, 또는 뭐, While I walked home, I was seeing a woman on a scooter 한다든지, 어울리지 않는 동사의 형태가 시제를 결정하죠. 어울리지 않는 동사의 형태라든지, 어울리지 않는 시제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While 있는 경우에. 그래서 while의 느낌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야 이 느낌은 진행형 해야 된다 해서 이 느낌은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은 단순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문법이 연결되잖아요. 그쵸? 저 문법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문법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는 일단 그냥 뭐 예방접종이고요. 자, 나중에 분사구문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때 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 분사구문은 일단 분사랑은 좀 달라요. 분사는 무슨 시가, 하다 시가, 뭐 붙이거나, ing 붙이거나, 몇 번째 녀석.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ing가 됐었든지 pp가 됐든지 동사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문법이어서 분사는 자 근데 이 분사를 하다가 나중에 분사구문을 내가 딱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이제 문법책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수업 뭐 이렇게 유닛 포커스가 여러 개가 쭉 있죠. 포커스 뭐 1에서 뭐 분사에 대해서 뭐 현재 분사 뭐 포커스 2에서 과거 분사하고 뭐 애들이 뭐 명사를 꾸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포커스 뭐몇번 이러면서 여기서 분사 구문이라는 걸딱 시작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위에다가 줄을 쫙 꺼요. 줄을 쫙 긋고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지금부터 할 분사 구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뭐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동사가 뭐된 거, 동사가 형용사 된걸쭉 설명하다가 지금부터는 동사가 부사 된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일단 예방 대충 드러나. 자, 그리고 분사구문을 내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 거냐면은 이 분사구문은 저 분사구문은 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 누구야? 나네. 그렇죠. 이 분사구문은 저 분사구문은 엄청나게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라고 하느냐? 엄청나게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분사구문을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라고 그러면서 분사구문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좀 선생님 뭐 낙서를 많이 하고 좀 잠깐 지울게요.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라는 표현에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부분?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런 말도 붙일 수 있으니까 부사절이라고 해. 자, 부사절은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것보다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도 별로 안 중요해. 문법 내용은 중요해. 내용은 갖고 있어야 돼. 내용은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안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에 엄청나게 게으른 놈이 칼을 들고 나서 뭔 짓을 하느냐? 같은 사람이지? 그쵸?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집에 거, 요 부분만 가지고 집에 걸어간다는 표현이 돼, 안 돼? 그래서 While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에요. 게으른 놈들이 나타났고, 아유, 뭐,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주절이랍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이 종속절이고, 종이죠, 종. 여기가 주절이라는데, 주절에 하는 사람하고 종속절에 동일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비동사 없어도 워킹 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으로 걸어가는 중인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날려버려, 여기까지 다 날려버려. 심지어 뭐까지 하는지 알아? 얘까지 날려버려, 원래.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사구문,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한 뭐라고 하냐. 분사구문은 사용하는 놈은 편하지만, 그걸 읽거나 듣는 사람은 매우 짜증난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생각해.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는 거야.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이것만 보고 여기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어울린다? While이 있는 게 어울리네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해석이 좀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문법 다한줄 알았는데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얘도 똑같아. 뭐 그런 짓 합니다. 여기에 집에 도착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시작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좀 엄청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칼질 막 해. 그러고 나서 얘를 뭐로 바꿔놓느냐. 분사 구문이라며. 그럼 얘를 분사로 만들면 되겠네.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Getting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분사 구문인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돼. 살짝 요 밑에 설명 부분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게 조만간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건 조만간 여러분들 교과서에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예고편인 거야. 됐습니까? 게으른 놈들이 나타납니다. When, where, how, why에 있는 주어랑 동사를 날려버리고 ing나 pp 형태로만 표현해 놓습니다. 자, 뭐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저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쓰기 시작했겠어. 쓰기 시작한 다음에 집에 도착했겠어. 집에 도착한 다음에 쓰기 시작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근데 이 문제로 내놓으면 여러분 무지하게 틀려요. 이거 문제로 내놓으면 무지하게 틀립니다. 어떤 식으로 틀리느냐.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 봤으니까 뭐 이게 틀릴 염려가 없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라 그럽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라 그래요. 그러면 집에 도착했다. 나는 저뭐 그녀의 새로운 만화소설 쓰기 시작했다. 이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before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before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after를 넣어라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자 이게 순서가 꼭이 문장이 문제를 이 문장을 꼭 앞에 안 써도 돼. 얘를 먼저 써놓고 얘를 뒤에 쓸 수도 있어.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이란 문장하고 I got home하고 합치라고 이렇게 해놓고 일부러 순서를 바꿔놓고 여기다가 뭐를 사용해라. before를 사용하시오. after를 사용하시오. 이러면 여러분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쓴 방법을 얘기하면요. 자, 얘가 접속사죠. 그렇죠? 접속사가 뭔 짓을 하냐면 접속사는 절대로 얘한테 영향을 못 줘. 요렇게 안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게 없 애프터가 없었으면 내가 집에 도착했다죠. 근데 요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고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따져보는 거야. 이 부분의 해석이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가 됐고,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만화소설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집에 도착한, 그럼 따져보는 게 말이 되는지.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소설 쓰기 시작한 게 말이 되나? 말이 되네. 그럼 여기 애프터 넣는 게, 안심이다. 근데, 여기다가 애프터를 넣어야 된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치자. 그러면 after I began to write 하면 내가 뭐 하기 시작한 뭐야 내가 이건 내가 쓰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시작한 다음에가 됐죠. 그러면 시작한 다음에 집에 도착했다. 시작한 막그길 가면서 썼단 얘기인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before를 한번 넣어볼까? before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 전에지. 그렇죠? 그러면 자, 집에 도착하기 전에 썼다야. 쓰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야. 집에 도착했다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after를 빼고 before를 넣으라고 그러면 before는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난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만화 쓰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영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면, 그냥 나머지 설명은 예문들을 많이 보면서 설명하면 나을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애프터라든지 비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엉뚱한 자리에 비포나 애프터를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걸 안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석 능력. 일단 해석이 돼야지 될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 이 문장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보는 물론 뭐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 만나보는 문장 두 개를 before를 쓰든 after를 쓰든지 합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잘 따져보면 뭐한 다음에 after를 넣으라 그러면 뭐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두 개가 있는데 뭐한 다에서 다자를 하나 떼버리고 누가 뭐한 다음에 뭐 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거꾸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다가 말이 되는지 비포는
비포가 들어가면 누가 뭐뭐 하기 전에로 바뀌죠.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걸 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를 잘 따져서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설명. 아, 요즘 기침하면 막 쫓겨나는데, 그치? 사람 보는 눈이 달라. 아이고, 요새 목을 많이 쓰니까. 자, 쓰임새, 접속사. 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뒤따른다. 자, 번역하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누가 다가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초딩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땅콩이라 그랬는데, 요즘 초딩들한테는 누가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 그게 땅콩보다 그게 좀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얘가 하는 짓은 얘를 떼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내가 집에 도착했던데 얘 때문에 내가 집에 도착하다가 떨어졌고 도착한 후회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인데 여 앞에 붙으니까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됐죠. 그걸 접속사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아니고 더 이상 뭐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으면 뭐였는데 문장이었는데 문장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접속사가 하는 거고요. 뭐랑 비교해야 된다? 전치사하고 비교해야 돼. 전치사 뒤에는 뭐만 온다? 것만 오는 거죠. 됐습니까? 비교. 전치사 뒤에는 어떤 것? 여러분들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에 대해서 했었어요. because가 접속사고 because of가 전치사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은까지 해석하면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뭐나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된 덩어리는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는 주절 번역하면 그대로 이 뜻이 유지되는 거이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주절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스쿠터 탄 여자를 봤다. 나는 새로운 만화 쓰기 시작했다. 이 앞에 접속사 안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가 안 없어지고 딴 걸로 안 바뀐단 말이야.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빨간색 펜한거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하고 주절에 앞에나 뒤에나 모두 올수 있다. 그럼 예문 가지고 얘기하면 이 부분의 설명, 주절에 앞이나 뒤에나 모두 올수 있다는 걸이 예문 가지고 가면 이 문장을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된다? 그렇죠.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밑에 것도 똑같이 I began to write a news graphic novel after I got home.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음표 안 쓰면 자꾸 틀렸다 그러죠.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는 드디어 뭐 때문에 감점될 수 있느냐? 그래서 쉼표 안 했다고 감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사절로 시작되고 부사절이 끝났어.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절이 시작돼? 주절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주절 앞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콤마를 해줘야 돼. 반대로 얘들이 뒤로 갔을 때는 콤마를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얘가 뒤로 가면 while이 신호탄을 쏘잖아. 나 지금부터 누가 뭐 했던데 누가 뭐 했던 동안 F 얘가 뒤로 갔어. 그러면 after가 끝났 어떤 덩어리가 끝났음을 얘들이 표시해주고 뒤에 누가 뭐 한다가 더 이상 아니라는 티를 내주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콤마를 하면 틀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말을 좀 쉬운 버전으로 하면 저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오는데 누가다가 다가 아닌 게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고 그걸 부사절이라고 한대 주절의 앞에 뒤저이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절 앞에 꼭 쉼표를 해야 된대 앞에 있으면 얘들이 만약에 뒤에 있으면 안 했을 텐데 됐습니까? 자 우리가 또 이제 while 할때 주의해야 될건 바로 요거라 했죠, 요 녀석의 형태.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 I listened to the radio. 그래서 뭐 하는 도중에 뭐 했다란 얘기야. 그렇죠. 요리하는 도중에 라디오를 들었다. 그렇죠. 쭉 요리를 하고 있다가 딱 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게 바로 진행형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들었다는 표현은 뭐의 느낌? 그냥 단순한 느낌. 단순 과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형이야, was cooking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단순 현재야, 단순 과거야. 그래서 이렇게 was cooking하고 listened가 어울리는 현상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의 일치? 그렇죠. 시제의 일치. 자, 접속사 파트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법적이고 그런 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접속사가 나오면 당연히 몇 문장이 한 문장 된 거야. 그래서 두 문장이 한 문장 됐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몇번 나온다? 두번 나오죠. 주어 동사에 넣고 누가다가 두번 나오죠. 하나는 물론 다자가 떨어지고 딴게 붙지만 접속사 때문에. 그래서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고 한다?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문법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시제의 일치는 양쪽의 시제를 똑같이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말이 되게 해주는 게 시제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된단 말이죠. After I get home, I took a shower. 됐습니까?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뭐 했다, 샤워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근데, 그래서 접속사 파트를 할때 내가 자꾸 뭘 해석할 때뭘 끼워넣냐 하면은, 언제 뭐 했는데, 언제란 말을 자꾸 일부러 할 거야. 오케이. 언제 집에 도착한 다음에? 계신데? 그렇죠. 내가 지금 집에 도착한 다음에 언제 샤워했다? 그렇죠. 도착은 현재 했는데 샤워는 과거에 했대. 그러면 집 밖에서 걸어오면서 샤워했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시제란 말이야. 그랬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샤워 어디서 했단 얘기? 집에서 했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집에는 현재 도착했는데 샤워는 과거에 했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바로 잘못된 문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런 건 되겠죠.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 시제의 일치가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 과거, 하나 현재인데요. 자, 언제 도착한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언제 목욕한다? 현재 목욕한다. 과거에 도착해서 지금 현재 목욕, 원래는 뭐, I am taking,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선명하기 위해서.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시제의 일치랑 똑같은 시제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게 해주는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에 요리하는 도중에 과거에 라디오를 들었다고. 지금은 주저리 앞에 있는 거, 이 문장 주저리 앞에 있는 거야, 종속절이 앞에 있는 거야. 종속절.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절 끝나고 꼭 쉼표해야 되고 종속절이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I listened to the radio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 이때는 절대로 쉼표로 하면 입대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중에서 뭘 자꾸 반복해서 뭐더 많이 보게 되냐면 1번 문장의 형식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멍청하기 때문에 아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막 내가 뭐 동사의 형태 막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요렇게 생긴 게 보여. 앞에는 자꾸 요렇게 생긴 게 보이고 뒤에는 자꾸 요렇게 생긴 게 보여. 그렇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I was listening, 이거를,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while I cooked breakfast. 이렇게 했을 때 틀렸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여기에 왜 I listened 두고 왜 was cooking 해야 된다 그러냐? 자, 이런 느낌일 때, 이런 도중에 이렇게 했다는데, 이 느낌일 때는 이 느낌을, 아이고, 어디 갔어? 이 느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야. 이 느낌일 때는 이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아, 앞에는 뭐 진행형이고, 뒤에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다. 이렇게 익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땐 당연히 이것도 바뀌어 있어야죠. 동사의 모습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씁니다. 뭐뭐 되게 거창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렇죠? 그럼 뭐 예, 비가 내리고 있는 동안 축구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비 내리고 나서 축구했단 얘기야? 축구하고 나서 비 내렸단 얘기야? 다 아니죠. 비 내리는 일과 축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니까 되게 거창하게 설명하는 거. 이 뜻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됐습니까? 내가 숙제하는 동안 뭐 언니는 코 골면서 옆에서 자고 있었다. 숙제하는 동작과 코 골면서 자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여기 이제 시간의 부사들이니까 다른 부사들이 아니고 이유의 부사들이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because가 주로 맡고 있죠. 그래서 뭐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그 안에 나오는 행동이 주어의 주절의 주어가 같은 사람이 한단 말이야. 여기에 위에 보면 이제 라디오 들었던 사람하고 요리했던 사람하고 같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같은 사람이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무슨 절이라서 오케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을 많이 어겨도 된다. 됐습니까? 주어 동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 I was 날려보고 while cooking breakfast, I listened to the radio 해도 된다는 얘기고 밑에 나와 있죠. While he was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우리 엄마 같네,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책 읽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죠. 어떤 남자가 책을 읽는 동안 잠에 잠들어 버렸다는 얘기인데 책 읽은 사람하고 잠든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놈이 하나 나타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제일 게으른 놈 하나 칼 들고 등장시키세요.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그래서 걔가 칼질을 몇번 한다? 한번 하려고 했더니 두번할수 있는 거죠. While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얘가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종속, 그러니까 그냥 종속절이란 말만은 부족해. 종속절이며 부사절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만 중요하고? 그렇죠. 책을 읽는다는 내용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문법적으로 반복된 부분이라든지 뭐 was가 있으면 물론 좋긴 하지만 비동사 있으면 좋긴 하지만 reading a book만 가지고도 책을 읽는다라는 내용은 전달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들 다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종속절이 앞에 있으니까 주절 시작하기 전에 쉼표 있고 이번에는 종속절이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I had a puppy dream. I had a pup, happy dream. 행복한 꿈을 꿨대요. 그렇죠? 내가 뭐 하는 도중에 잠자고 있는 도중에 잠을 어떻게 잔 거냐면 잠을 요렇게 잤어요. 요렇게 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도중에 꿈을 요렇게 잠깐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 과거, 얘는 과거 진행형.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꾼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려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뭐까지 되냐, 얘까지 날려버려. 그리고 여기다 쉼표 이렇게 써놔, 그때는. I had a happy dream, sleeping. 이릅니다. 뭐 놀랄 거 없어요.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한 짓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애프터에 대한 얘기 합니다. 자, while은 동사의 형태, 모습, 도중에 뭐 했다. 도중에 뭐 했다. 요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진행형이 될 것과 단순 현시제가 돼야 될것 구분 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에서는 애프터를 엉뚱한 자리에 놓지 마라 그래서 잘 따져보고, 됐습니까? 자, 애프터 뒤에 누가 뭐 한다, 누가 다가오면 다짜 떨어지고 누가 뭐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절 나올 거니까 뭐뭐 했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했다 됐습니까? 똥싼 다음에 물 내려요. 물 내린 다음에 똥 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똥싼 다음에 내가 똥 쌌다라는 말 앞에 애프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주절 나는 물을 내렸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엉뚱한데다가 애프터를 집어넣으면 뭐한 다음에 물 내린 다음에 똥 싸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팬티 입고 나서 바지 입어요. 바지 입고 나서 팬티 입어요. 입고 나서 많이 입어요.
그렇죠. 애프터 엉뚱한 데 넣으면 슈퍼맨 됩니다. 팬티 밖에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웃죠? 시험 치면 애프터 엉뚱한 데만 넣어놓습니다. 내가 웃어 죽겠다니까. 자꾸 저 팬티 밖에 입고 다니는 문장을 나한테 자꾸 보여줘요. 내가 팬티 입고 바지 입으세요. 그래서 뭐뭐한 후에란 뜻으로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비포가 바꿔 쓸수 있는데 비포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기 전에가 되는 거죠. 누가 뭐또 엉뚱하게 놓고 또 팬티 밖에 입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예문을 잘 보세요. I had dinner after I washed my hands. 이렇게 돼 있죠. 난 저녁 먹었어. 그렇죠? 뭐한 다음에 저녁 먹은 거야? 손 씻은 다음에. 얘가 없으면 얘가 없고 여기다가 비포 넣을래 애프터 넣을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는 내가 손 씻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손 씻었다에서 손 씻기 전에 밥 먹었다야. 손 씻고 나서 밥 먹었다야. 손 씻고 나서 밥 먹었다. 그러니까 원리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비포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다 애프터를 넣어줘야지. 내가 손 씻었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애프터가 왔으니까 내가 손 씻은 다음에 같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좀 어색한 문장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다 before 떡 넣어놓고 I had dinner before I washed my hands.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했다? 저녁 먹었다. 손 씻기 전에. 손 씻기 전에 밥부터 먹었단 얘기야. 됐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저기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마스크하고 막 이상한 하얀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쓰고 와가지고 넌 체포 이러면서 그러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비포로 바꿔보는 거 비포로 바꾸니까 자, 요렇게 내가 저녁 먹었다죠. 저녁 먹었다야. 근데 여기다 붙이니까 뭐가 됐어? 내가 저녁 먹기 전에가 됐죠. 그럼 내가 저녁 먹기 전에 손 씻었다. 말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주절이 먼저 나왔어. 이두 문장 다 주절이 먼저 나와서 종속절이 먼저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쉼표가 없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 After I washed my hands, 쉼표. I had dinner. 얘도 마찬가지. Before I had dinner, 쉼표. I washed my hands. 할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죠, 비교. 자, 이거는 왜 설명했냐? 뭐 어쩌고저쩌고 대충 봤죠? 오케이, 뭐랑은 다르다? Because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누가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왜냐, Because는 접속사로만 사용되지 전치사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는 뭐였어? Because of였죠. 그렇죠? 근데 after는 다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after는 다할수 있다. after 누가 뭐 한다도 되고 after 어떤 것 방과 후에가 뭐예요? after school 그렇죠. 그건 접속사로 사용된 거야 전치사로 사용된 거야? 전치사로 사용된 거죠 그때는.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때는 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됐는데 뭐 이거 다저 한마디로 하면 뭐가 온다 어떤 것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명사는 원래 어떤 것이었고 동명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된 거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ing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투두도 있죠. 근데 투두 전사 뒤에 쓸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How about to meet이야? How about meeting이야? 하는 How about meeting?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뒤에는 투두의 형태는 올 수가 없다. 오케이. 그 이유는 뭐 투 부정사의 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의 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after to go 뭐 이렇게 하면 전치사가 연달아 두번 오는 느낌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어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school? 팩트 체크죠. 방과 후에 보통 뭐 하니? 요새 after school이 없어서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거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 조심하라는 거. 자,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도 많아요. until, after, before, when, while.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끊어읽기 했더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언제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쉽게 뭐 재버전으로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 언제가 아니에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종류가 많다 했어. 누가 뭐 하는 동안, 뭐 언니가 옆에서 코고 자는 동안 나는 숙제했다. 언제 숙제했다고? 언니가 코고 자는 동안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고 해서 끝나면 안 돼. will 넣지 말고 해서 끝나지 말고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뭐 해봤더니 he나 she나 is로 바꿀 수 있다면 동사에다가 그렇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니까 뭐 after it rain이 아니고 after it rains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집 청소를 한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은 뭐하고 뭐하고를 합친 거냐? 그녀는 집 청소할 것입니다. She will clean the house. 더하기 She will go to the movies인가요? 그렇죠. She will go to the movies.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야. Go to the movies. 이거 두 개를 합치라 그랬더니 어느 녀석이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청소하고 나서 영화 보는 게 기분이 깔끔해. 영화 보고 나서 청소하는 게 깔끔해. 저 청소하고 나서 영화 할 보는 일 하고 나서 놀러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청소를 할 것이다라는 말 앞에 after를 써야 되는 거야. after. 그렇죠? 여기에 after가 붙는 순간 여기에 그녀가 집 청소를 한 후회가 됐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when will she go to the movies?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when will she go to the movies? 라고 물을 거,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됐으니까, 얘 없앤다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혼난단 말이죠. 없애고 나서, 아이, she잖아. cleans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she will go to the movies after she cleaned the house. 그래서 영화 보러 무슨 시제 갈 거야? 미래 시제 갈 거야. 청소 언제 할 거야? 미래 시제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딩들이 무지하게 틀리더라. 선생님 어떻게 할까? 내가 중학교 때 많이 틀려봐서 아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아, 왜 틀렸어? 두 문장은 맨날 합치라고 하는데 둘다 윌이 막 있어. 애프터로 하래. 따져봤더니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했다가 딱 어울려. 잘, 애프터는 잘 붙여놨어. 위를 안 없앴어. 됐습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팝 퀴즈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학생은 팝 퀴즈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규현아?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규현아 일시정지를 눌러 알겠어? 일시정지를 눌러가지고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든지 끝나고 나서 카톡 찍어서 보내든지 하는 거야. I like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누가 뭐 한대요?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한대요? 그 영화들을 어떤 영화를 좋아한답니까? 해피엔딩을 갖고 있는. 그렇죠. 결말이 행복한 해피엔딩을 갖고 있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훈지, 위치인지는 누구 보고 얘기하면 돼? 선행사 무비. 그렇죠. 무비즈 봤더니 후예요, 위치예요? 위치. 위치죠. 자,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주어 자리에 있어. 그렇죠. 그러고 정식 명칭은 학교 선생님들이 뭘 한다? 주격 관계 주격관계 대명사. 대명사. 그러면 선생님이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러고 얘기를 끝내진 않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호시탐탐 사기치려고 노리는 부분이 바로 뭐다? 동사의 그렇죠. 얘 꼬라지가 맞는지 아닌지 꼭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왜 has가 아니고 have인지 물어보신다면 더 무비스 해프니까.
그렇죠. The movies가 여기에 들어갈 때 day로 들어가, there로 들어가, them으로 들어가. 그렇죠. they have야, they has야 묻는 거하고 똑같죠. 당연히 they have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얘를 they야, they로 들어가야 되고 he나 she나 is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has가 와야 되겠죠. 그걸 반드시 주의해라.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r. Kim is a writer. 어쩌고저쩌고 wrote this novel 했는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랍니까? 김씨 아저씨가 뭐래요? 작가래죠.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래요? 그렇죠. 이 소설을 썼던 작가죠. 김씨 아저씨가 이 소설을 쓴 작가다. 그러면 which예요? that이에요? that이죠. 그렇죠? 위치는 뭐 보고 위치 아니고 대시라 그런 겁니까? A writer. 그렇죠. 그러면 that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that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who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위치는 될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m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안 돼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렇죠.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때 쓰는 거죠. 맞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씨 아저씨가 작가라는 건 김씨 아저씨에 대한 니까 무슨 시제인데, 근데 이 소설을 썼던 건 과거죠. 됐습니까? 말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 소설을 썼던 지금 직업이 작가다. 됐습니까? 이거 뭐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man who was sitting on the bench. 뭐 하랍니까? 남자를 보래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를 보래요? 그렇죠. 벤치 위에 앉아 있는 남자를 봐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who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고? that도 되죠. 그렇죠. man이니까. 그렇죠. 위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man인데 어떻게 위치가 됩니까? 그러면 man이 여기에 들어갈 때 he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는데 이셋 중에 뭐가 돼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 더하기 look at the man 더하기 sitting on the bench. 그렇죠. he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who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주격 관 그렇죠. 비동사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죠. Sitting on the bench. 그게 되는 이유는 sitting이 sit으로부터 왔는데 앉아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고 분사는 동사가 됐단 얘기니까 너 없어도 돼. 그렇습니까? 뭐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He is냐? He are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이거. 됐습니까? 이거 막 여러분들 비웃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 He 여기 분명히 He인데 이 뒤에 뭐 make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He make가 어딨어? 이러면서 내가 딱밤 때리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뭐그아 선생님 뭐 문제는 관계사 파트 문제는 많이 됐는데 풀어줄 시간이 없네요. 오케이 뭐이뭐 틀렸던 것 중에서 도저히 모르겠는 것들은 물어보시고요. 해석이 안 되는 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할 리가 없죠. 아 해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파트. 오케이. 그는 설거지를 했다죠. 그가 설거지를 했다란 말에 다자가 떨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그는이란 말이 보이죠. 그는 일하러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일하러 갔다에 다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뭐 is he went 앞에 뭐 is 없어? 없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절이다? 주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가 설거지를 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한 후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종속절이며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이다. 됐습니까? 자,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이 부분이 뭐니라고 했는데 얘를 보세요 한 다음에 얘를 보세요 해놓고 이 부분이 뭐니 하면 여러분들은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얘가 뭐하니? 그러면 얘가 주절이면 얘는 뭐겠니? 라고 물은 거잖아. 그쵸? 그럴 때는 종속절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 끊어 읽기 한 다음에 야, 얘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그때는 when did he go to work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건 무슨 절이니? 그러면 그때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주절이 있어야 종속절이,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죠. 종이 혼자 막나 혼자 종이야, 나 혼자 노예야 이러진 않잖아. 주인이 있으니까 노예가 생긴 거죠. 주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속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after가 넣으면 되겠죠. 이 문장을 before를 넣어서 바꿔볼까요? Before he went to work, he washed washed the all dishes. dishes. 그렇죠. 여기에 before가 들어가고 여기에 after가 없어지죠. 그렇죠. before he went to work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일하러 가기 전에 그 설거지를 사람은 했다. 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거지야, 여기에 일하러 간 거야. 여기에 설거지죠. 그렇죠. 여기에 일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전에 하려다가 말하는 거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거지하고 나서 일하러 갔다. 어울리죠? 그쵸. 얘를 종속절로 바꿔보는 거야. 설거지했다랑 일하러 갔다를 얘를 가짜 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설거지하고 전에 일하러 갔다. 이상하죠? 이 설거지하기 전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설거지했다라는 말에다가 before를 넣는단 말이야. after를 넣는단 말이야. After. after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얘를 종속절로 해볼 거야. 다짜 떼버리란 말이죠. 그러면 일하러 가고 나서 설거지했다야. 일하러 가기 전에 설거지했다야. 일하러 가기 전에 그렇죠. 내가 설거지했다. 지금 얘를 다짜 떼버리는 얘기는 얘를 종속절로 바꿔보는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일하러 갔다라는 말 앞에는 before가 붙어야 되는 거야. after가 붙어야 되는 거야. before가 붙어야 되는 거야. 자, 따져보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아, 다 귀찮고 난 해석만 갖고 하면 돼.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니까 하도 이상하게 너무 많이 틀려, 이거. 되게 쉬운 거 같은데 문제 나오면 자꾸 틀려요. 엉뚱한 자꾸 바지 입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뭘 보는지 알아요? 단문 해석 능력이라 단문 해석 능력, 짧은 문장 해석 능력이 여러분들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네가 없는 동안에 내가 너의 도쾌를 돌봐줄게. 네가 언제 없을 건데? 아, 중에. 그렇죠. 미래에 없을 건데 언제 돌봐줄 거래? 미래. 그러니까 양쪽에 다 will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어떤 질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물어봐. 그렇죠? 우리말로 물으면 언제 네가 나에게를 돌봐줄 건데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어디 갖고 없는 거 미래지만 무슨 시제로 없다고 얘기할 예정이다. 실제로 없다고 없다고. 얘기할 예정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will look after your dog while you are away. 여기에다가 while you will be away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선생님, 이거는 while 뒤에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또 선생님 뒤로 간다. 또 뒤로 가고 또말것 같아. 응? 줄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스위치에? 돈 on 아니면 아니면 off밖에 오픈. 없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볼펜을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던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뿌리고 부서뜨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그쵸? 가지면 가지는 거고, 내가 너한테 줬다? 너의 선물했어. 그럼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야. 그때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동사?
have가 여러 가지 뜻인데 have가 가지다란 뜻. 그렇죠. 얘가 뭐부터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동사부터 말을 시작하냐면 가지다란 뜻을 포함한 동사들이 있었죠. 얘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I am having a book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책을 가지고 있는 중, 내가 책을 사고 있는 중, I am buying a book, I am selling a book, I am holding a book, I am opening a book, I am closing the book, I am reading a book 다 되는데 I am having a book은 안 된다 그랬어. I am having a book 하면 꼭뭐 같냐면 난 책을 먹고 있는 중이다 같아.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보면 좋아.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건 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죠. 그러니까 가지다가 진행형이 안 되니까 알다도 진행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안다라는 거왜 진행형이 안 되냐 그러면 내가 뭐 만화에서 보면 여러분은 뭐 말, 뭐를 막 줘. 공부를 막 하다가 뭘 알게 됐을 때 여기에 뭐가 켜져? 전구가 딱 아까 온오프처럼 됐습니까? 전구가 딱 켜지죠. 그쵸? 그쵸? 전구 더럽게 못 끓이네. 됐습니까? 이런 것처럼 알다도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알고 모르고는 어느 한순간 결정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외에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없다라는 건 무슨 동사야? 비동사죠.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그쵸? 네가 행복하다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행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동사 대표적으로 진행형 안 되는 I am being happy. 뭐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는 중이다. 행복하게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I am getting happy는 된단 말이야. I am getting happy. 난 점점 행복해지고 있어도 되는데, I am being happy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여기는 뭐, while 했을 때, 여러분 위에서 while 공부할 때, 뭐 계속해서 하나는 진행형이고 하나는 단순 시제였잖아. 근데 여기는 왜 진행형이 아닌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에 갈래 했어. 그러면, 뭐 하다와 뭐가, 뭐 하다가, 여기에 점심 먹다야, 도서관 가다야. 도서관 가다. 점심 먹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다? 도서관 가다. 저기 있죠. 바지 위에 배티 있는 사람 있죠, 지금.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점심 먹다에다가 다짜 떼버리면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갈래죠? 그쵸? 예, 도서관 가다에다가 다짜 떼버리면 도서관 가기 전에 전에 점심 먹을래? 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도서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도서관 가기 전에 점심 먹을래?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뭐 하자?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가자. 또는 도서관 가기 전에 점심 먹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은 Why don't we go to the library? 그렇죠.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죠. 도서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은 다음에 after. After lunch 해도 되고 여기다가 지금 after lunch로 쓴건 after를 접속사로 쓴 거야 전치사로 쓴 거야 그렇죠 전치사로 쓴 거고요 얘를 난 전치사로 절대 안쓸 거야 나는 접속사를 꼭 쓰고 말 테야 난 이게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누가다를 넣으라면서 after we will have lunch 이렇게 해봐야죠 after we will have lunch 됐습니까? 뭐 틀린 거 있나요? 그래서 언제 도서관 갈래? 언제 도서관 갈래?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갈래? 그렇죠. 언제 도서관 갈래?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 갈래? 그렇죠. 언제 도서관 갈래? 점심 먹고 먹고 나서 나서 도서관 갈래? 아이고 대답 잘한다. 그렇죠. 여기 윌이 왜 들어가 있어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아 내가 경고했잖아 중딩들이 많이 틀린다고 무슨 애프터 위 윌 해브 런치야 지금 얘들 점심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니까 점심 안 먹은 거지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시점이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점심 먹는 것도 미래고 도서관 가는 것도 다 미래야. 됐습니까? 근데 웬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알겠습니까?
대답은 잘하네. 언제 갈래? 점심 먹고 나서 그래. 언제 가야 할까? 언제? 우리 보리장머리 없는 이런 보리장머리 되게 없네. 이것들 음식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런치 레이디 비긴스죠. 제목. 맞습니까? 런치 레이디 뭐 배트맨 비긴스. 봤어요? 아니요, 재미없죠? 배트맨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트맨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호진이고 나는 만화 소설 만들기를 좋아한대요. 전부 다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땅다 무슨 시제겠다.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제 이름이 뭔지 얘기하고 뭘 좋아한다 했는데 당연히 현재 시제여야지 엉뚱한 시제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글쓴 사람 이름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취미,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보이죠.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이걸 좋아한대요. 좋아한다니까 이 표현은 몇 가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가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만화소설이 뭐였더라? 그래픽 노블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호진 할 거고요. My name 했네요. My name is 호진. And graphic novels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아유, 이거 영어 쓰는 놈들 좀 미친 것 같아 숫자에. 됐습니까? 정신없어 막 너무 약간 보면 그뭐 강박증 있는 애 있잖아. 강박증. 그쵸? 뭐 이렇게 보면 뭐폰 화면에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막 닦아야 되고 아우 애들 똑같은 것 같아. 그치? 명사만 나오면 이 지랄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뭐 1, 2, 3, 4 중에 뭐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뭐 그다음에 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냐 이런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배우는 게 많아지면 이제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니까 지금 좀몇개안 배웠을 때꼭잘 알아두세요. 라이크 종종, 원트 종종 이런 것들. 뭐 사역 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 와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조금씩 쌓아놔야지 나중에 막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오케이 뭐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지난주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여자를 봤다. 당연히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고 그다음에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뭔가가 보이죠? 그렇죠. 선생님 얼굴이 보이죠?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저 그렇다고 뭐또 나가면서 침 뱉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집으로 걸어가다와 본다가 보여. 저, 걸어가다가 이 느낌이죠? 그럼 이 느낌 살려서 이 표현 해야죠. 그 다음에 보았다는 이 느낌 살려야죠. 전부 다 몽땅 다 언제 있었던 얘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얘기 때문에 다 그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냐면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야. 그쵸? 그러니까 스쿠터를 타고 있는 이 오너 스쿠터죠. 그럼 오너 스쿠터가 무슨 시덩어리인데, 어떤 시덩어리인데 길어지니까 뒤로 가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던데 이걸로 바꿔야 되니까 시작은 While I was walking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봤다. 아, 참, from school last week. 그렇죠. 학교에서란 말 빼먹었죠. From school.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아이가 so 했죠. 뭘 so 했어요? A woman은 woman인데 어떤 스쿠터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거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까지 배웠냐 요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 사람하고 걸어간 사람하고 같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일 게으른 사람이 나타나서 칼질을 두번 하겠죠. 됐습니까? 너 없어도 돼너 없어도 돼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네요. 뭐 A 형태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할수 있냐.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ho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명사다 부사다. 그렇죠. home은 전치사 안 붙이고도 명사 부사를 넘나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멋있었던 모양이죠, 그쵸? 오케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녀가 정말 어떤 보였어? 어찌 보였어? 그렇죠. 우리말로는 어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서도 어찌 보인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래 보였다면 이거를 또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야. 그녀가 정말로 멋졌다라는 얘기하고 뭐큰 차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이는 게 룩이란 동사를 쓸 건데 룩이란 동사의 성격이 뭐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이게 우리말로는 어찌 보였나처럼 보이지만 무슨 시 형태로 와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는 문법. 시제는 과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스쿠터가 매우 독특했다도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과거 시제 쓰겠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과거 시제 쓰는 건 그거겠죠. 그 다음에 독특하니 뭐예요? 라는 건 이제 이과의 어휘죠. 그래서 독특하니 뭐니까? 유니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이렇게 되겠죠.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ok 뒤에 어떤 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ol 가지고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cool weather 하면 뭐예요? cool weather. 그렇죠. 시원한, 서늘한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뜻은 멋진. 그러니까 뭐 이과에서 멋진이라는 뜻으로 뭐 A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있고 뭐 F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많죠. 그렇죠. A로 시작하는 두개뭐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뭐였죠? Awesome이랑 Amazing. 그 다음에 Terrific. 그렇죠. Fantastic. Great.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 뜻으로 사용됐다는 쿨이. 그 외에도 쿨은 뭐 쿨 더 누들 비포 유 잇. 시켜라. 그렇죠. 동사로도 쓰입니다. 시키다. 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면 먹기 전에 시켜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식하다라 보이네. 그렇죠. 시키다. 냉각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was very unique. 시제 이런 것들 보이고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어 unique. 뭐 unique 영영풀이 이런 거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unique 같은 단어는. 이게 나 같으면 내겠다 말이죠. 그렇죠. 전교생 점수를 평균 한 40점 만들고 싶다. 그렇죠. 뭐 unique의 영영풀이 내고 막 온갖 거다 내는 거죠 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이니까 현재에다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과거. 과거인데 나에게 말했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가 뭐죠 Suddenly. suddenly 무슨 시예요 Autistic. 어째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쌍따옴표 안에 너 집에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home, Eugene? 그렇죠 그래서 She She said, "Mommy to me." said는 누구누구에게 할때 전사 붙여야 돼. She told me는 되지만, She said to me, 어찌 suddenly 됐습니까? 이 자리에 suddenly 오면 안 됩니다. sudden은 어떤 시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되거나 비동사랑 합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suddenly가 하는 일이 뭐니까? 그래서 어찌 말했다? 갑자기 말했다. 됐습니까? Okay, she looked very coolly. 쿨리라는 단어 없지만 됐습니까? 뭐 she looked very greatly 이런 거안 돼. 아까는 어떤 시, 지금은 어찌 시. 알겠습니까? 어찌 말했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sudden 써놓고 맞냐 틀리나 하는지 뭐 여기는 또뭐 쿨이기 때문에 쿨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뭐 greatly 뭐 이딴 거 이런 거 해놓고 뭐 이사 이뭐 있잖아요 그쵸 뭐팬뭐 뭐야 뭐 어메이징글리 뭐 이렇게 해놓고 맞나 틀리냐고 뭐 너무 티나네 근데 그런 건 나는 학교 선생님 안 돼야지 됐습니까 너무 티나니까 그다음에 그래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아니? 라고 내가 물었죠 이건 다 현재 시제일 거고요 얘는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yes but But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겠습니까 Do I know you? 그렇죠. Do I know you? 제가 또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로 묻고 있고요. Do I know you? 라고 I가 에?
asked 한 거죠. 내가 물어봤죠. But do I know you?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끝까지 다 읽어봤잖아. 그렇죠. 아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데, 몰랐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뭐, 어떤 글 토막 이렇게 내놓고, 이 부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때, 뭐, 뒷부분에 가서,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분까지 나오면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전 처음 만난 사이였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만난 적이 있고 아는 사람인데 뭐 하지 못한 거야? 알아보지 못한 거야. 됐습니까? 왜? 학교에 있을 때 모습과 지금 밖에서 스쿠터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못 알아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하지. 뭐 of course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Sure. 그다음에 그녀가 대답했다. She가 replied 했다, answered 했다. 그 다음에, 누가, 뭐좀 잘라야 되겠네.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매일 본다. 팩트죠. 이건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럼 내가 본다, 너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I see you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겠죠. In at school cafeteria, at the school cafeteria, 매일이니까, everyday. 하면 every day.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야.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 이거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죠. 그렇죠? 그럼 부사가 여러 개 나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웠어. 부사가 여러 개 나오면 순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방법을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유를 나타내는 말. 일반적인 순서야. 물론 강조하고 싶으면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도, 시간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된 거예요. I see you. 자, 그 다음에 여기 I saw you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어, 이거? 매일매일 하는 팩트죠. 물론 뭐 주말엔 안 보는데 물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니까 see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깜짝 놀라겠죠. 지금 저 Do I know you? 내가 우리 뭐 서로 아는 사이인가 했는데 매일 보는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어디 들어가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빼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했고 이 단어가 뭐죠? Surprisingly. 그렇죠. Surprisingly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가 알아요. 그랬더니 매일 본다 그랬으니까 놀랍잖아. 그렇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 매일 학교 식당에서 보는 이유가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보이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 치사하게 어떻게 해놓고 시험 문제 낸다? S를 싹 빼놓고 시험 문제 내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surprisingly. 자, 전달한 내용이 현재 해야 돼? 과거 해야 돼? 과거. 현재 해야죠. 근데 본문에 과거. 과거 돼 있나요? 과거일걸요? 근데 얘는 뭐 이건 굳이 이거는 뭐 과거 현재 상관없어. 팩트기 때문에 뭐 본문에 과거가 돼 있던 과거에 되고요. 그래서 she was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at school. in school. 됐습니까? 자, 주의해야 될거 이거 얘기했습니다. 얘의 위치와 그 다음에 얘. 됐습니까? Some books money. One of books. 됐습니까? 반드시 yes 해야 돼, 이거. 뭐뭐, 둘중 하나. 한 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복수 중 하나야, 단수 중 하나야. 단수 중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한 개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해. 꼭 복수형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하네. 그녀가 정말로 달라 보이네. 그렇죠? 어찌 보여?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르게 보이잖아, 그렇지? 다른 different, 다르게 differently. 이거 differently 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옛날 그 이렇게 지금은 잘 하면서 왜 시험 문제 나오면 differently 나왔는데 틀렸지?
아, 긴장돼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뭐쿨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녀가 정말로 달라 보인다. 어디서든 학교 밖에서는 이라고 나는 무슨 시제 생각했다? 자, 얘는 무슨 시제? 뭐 과거 해도 되는데 이건 뭐별 그게 없어요. 눈 아가트면 현재 할 건데 뭐 여기 현재일 것 같아요. 팩트를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오케이, 그래서 굉장하네. Amazing. Amazing, fantastic, terrific, great, cool. 그렇습니까? Awesome. 오케이, 그래서 she. So.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뭐 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얘 절대로 differently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몇 군데 지금 보이고 있죠? 몇 군데 의도적으로. 맞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매우 우리말로는 뭐, 다르게 행동한다는 뭐야? 다르게 행동하다가 act니까 다르게 행동하다는 act. 그렇죠. differently 해야 돼. 얘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저 학교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you act differently outside the school 해야 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look이 오니까 너는 학교에서 달라 보, 당신 학교에서 달라 보인대요 라는 말은 you look different 하고 you are different 하고 거의 같은 뜻이니까 이때는 you look different, you are different 해야 된단 말이야. She is so different. 그녀가 매우 다르다. 얘 대신에 뭐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슨 씨 와야지 이렇게 어찌 씨오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가 뭐예요? Outside the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뭐, amazed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 amazed 해도 되냐면 amazed라면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I am 그렇죠. I am amazed일 테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생각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It is amazing.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뭐 그런 멍청한 선생님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amazing이 맞니, amazed가 맞니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전빵으로 amazing을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amazed를 썼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면 돼.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I am이 생략됐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내면 좋겠다. 됐습니까? 따져보게. 선생님 뭐라 할지. 재밌겠다. 싸워서 그렇죠. 이겨야지. 당연히 이거 amazed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자 써야만 뭔가 결심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만화소설을 소설인데 뭐에 대한 그녀에 대한 만화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뭐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은 쌍따옴표 안에 다 했으니까 I I have to.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her. 안 about her. 되겠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있습니까? 그녀에 대한 그래픽 노블을 써야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떤 하나의 단락이 끝난 분위기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거의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대합니다.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선생님이 옛날에는 수업을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하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수업하니까 막 문장 하나를 요렇게 잘 봐봐. 이렇게 돋보기 들고. 근데 이렇게 한번 안 해주니까 전체 내용이 뭐지 또 헤매더라고. 그렇습니까? 자기소개하고 있고 자신의 취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To make 대신에 making 쓸수 있다고. 왜 이걸 해놨지? 빈칸을 갖다 놨어야 되는데. 돼 있고요. While I was 느낌 걸어가는 동안 봤어. 오케이. 이거는 진행형, 이건 단순과거. 이거 동사 형태. 그다음에 I was 생략할 수 있는 다 했던 얘기. 예,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까?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래서 woman하고 on a scooter 사이에는 뭐가 달라갔을까? 얘가 이거 하고 있잖아, 그치? 그쵸? Was. 그쵸?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합친 거냐? I saw a woman.
더하기 she was on a scooter를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a woman하고 she가 반복됐으니까 얘 who 만들고 who was on a scooter인데, 어이구 주격 플러스 be 동사네. 날려버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온다는 거 나왔습니다.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유니크의 영영풀이 같은 거. Are you going home, 호진? 진행 중인 동작을 do you go hom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Do you go home 하면 너는 직업이 집에 가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금 직업이 집에 가는 사람 되게 좋겠다. 맨날 퇴근하는 게 직업이야. 와우. 그렇습니까? Okay, she said to me suddenly 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찌 말했다야 어찌 쉬워야 되는 거. But do I know you? I asked. 할게 없네. Of course, she answered. 물론 이제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 그러니까 이게 팩트란 얘기예요. 팩트. 됐습니까? 팩트는 현재 시제 쓴다는 거. Where에 대한 대답, how oft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현재 이게 so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surprisingly 놀랍게도 이 위치 얘기했습니다. surprisingly 이거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했을 때저 압니까? 나 맨날 너 학교 모르는데 깜짝 놀라겠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녀가 스쿨 카페테리아 워커 중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내 기분이 어떻겠어? surprisingly 그렇죠. I was surprised. 그렇죠. I was surprised because 얘를 바꿔 쓸수 있는 거. I was surprised because she was one of the young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one of 뒤에 요거 치사하게 진짜 그렇죠. 실수한 것처럼 S 안 썼는데 틀린 거. 됐습니까? Amazing. 놀랐군요. 뭐 바꿔 쓸수 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얘들. She looks so, 자, 이거 얘기했죠. differently 하면 절대로 안 돼. She is so different 하고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녀가 매우 다르다나, 그녀가 매우 달라 보인다나, 결국 같은 얘기,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라고 내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자분이, 마치 슈퍼맨이라든지 뭐 히어로물 보면은 뭐이뭐 사람 히어로물에 나온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뭐저 변신을 하고 이걸 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뭘 알아봐요? 이상하게 못 알아보죠.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습니까? 분명히 제가 쟤인데 그렇지 못 알아봅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까? 뭐 저만 하나 딱 찍고 그렇죠. 난딴 사람이다 막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거 지금 내가 지금 원래 맨날 보는 사람인데 못 알아본 거 가지고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마침 얘가 그래픽 노블 그리는 게 취미인데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이제 얘가 앞으로 쓰게 될 그래픽 노블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에 도착했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후에 나는 뭐 런치 레이드 비긴즈라는 새로운 그래픽 노블을 뭐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다니까 얘 형태는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그렇죠. 오케이. 둘다 되는 애 누구 라이크 스타트 비긴 continue. 그렇죠. love 되니까 hate까지. 둘 다, 좋. 자,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want 뒤에 to do 온다, 이런 거, want 뒤에 doing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to do가 와야 된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야 된다.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야. 얘들은 목적으로서 둘다올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시제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표현 있죠. 요런 표현. 오케이. 얘는 내 친구인 뭐 초이예요 뭐 다빈이예요 이런 것들. 이거 보고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동격이 사용되죠. 뭐뭐인 뭐뭐뭐라는 뭐 됐습니까? 여긴 동격이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동격은 어떻게 이걸로 가지고 아이고야
이걸 가지고 표현하죠. 이거 가지고 성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got home. after I got home, I began I began write grammar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됐습니까? Okay.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쉼표하고 여기 이 쉼표는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일이 다른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종속절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쉼표. 얘는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는 동격의 쉼표. 됐습니까? Lunch Lady Begins라는 새로운 그래픽 노블. 됐습니까? 오케이. 뭐 to write 대신에 writing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오케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했으니까 뭔 일이 생겼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디에서인지 있어요. 누구는 런치레이디는 슈퍼히어로다. 그러니까 팩트죠, 팩트. 자신이 그린 그래픽 노블상의 팩트죠. 그래서 그 안에서 It 얘네 런치 레이디 is a is a superhero. 슈퍼히어로. 오케이. 원래는 옛날 교과서였으면 슈퍼히어로라고 안 했을 거고 슈퍼 히로인이라고 했을 거야. 저 히어로하고 히로인의 관계는 액터하고 액트리스 같은 관계야.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옛날에는 뭐 파이어맨, 아니 포스트맨 이쪽 우표면에 포스트맨 이러다가 포스트 오피서 이러잖아. 그렇죠? 폴리스맨 이러다가 폴리스 오피서 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영웅은 히어로라고 하는데 여자 영웅은 히로인이라고 했었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옛날 책에는 들어있겠죠. 이거 봤을 때 아, 이거 여자 영웅을 얘기하는 거구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이게 뭐로 끝나다 보니까 O로 끝나다 보니까 복수형은 ES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ES가 아니었어. 뭐 플러스 자음 플러스 O일 때는 ES. 됐습니까? 모음 플러스 O일 때는 그냥 O, 그냥 S. 됐습니까? 근데 예외가 셋이 있었죠? 전부 다 자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ES 하지 않는 독일에서 온 친구들. 그러니까 독일제 피아노, 독일제 사진, 독일제 차. 아유, 독일제 차 사고 싶다. 돈이 많이 들어서 필요했고요. 됐습니까? 한국 차가 제일이죠, 그쵸? 에이, 말 아니. 자,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New graphic novel. In the graphic novel.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is a superhero. 뭐 얘를 그냥 뭐로 바꿔 써도 되냐? 이거 어디에서, 내 거기에서니까 이거 한 단어는 뭐 될까? There. There 해도 되겠죠. There, lunch lady is a superhero. 또는 lunch lady is a superhero. Ther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고요. 그다음에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탄답니다. She rides a super scooter. 그쵸? 어떤 They can fly. that can fly 또는 that can fly만 됩니까? Who can fly? 그렇죠. 이거 사람이죠. 그렇죠. Which can fly? 그렇죠. Who can fly 되게 좋죠. 됐습니까? Which can fly 또는 that can fly. 됐습니까? that 또는 which가 된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날수 있는 해도 되지만 나르는 해도 되니까 얘 빼면 얘 형태는 그렇죠. 뭐 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내가 지금 뭘 물어본 거하고 똑같냐? It fly냐? It flies냐?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중1인 줄 들리면 됐습니까?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근데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얘를 조금 바꿔갖고 한 단어로 여기 집어넣으면 돼. She rides a Flying, She rides a flying super scooter. 이래 되죠. 자, 이거 둘중 뭐예요?
현재 그렇죠. 됐습니까? 현재 분사도 어떤시 하고 관계 대명사도 어떤시 하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런치 레이디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건 런치 레이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슈퍼 히어로인데 슈퍼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요. 슈퍼 스쿠터의 유니크한 점은 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런치 레이디의 또 다른 능력을 또 소개하겠죠. 오케이. 하는 일을 하겠네요. 그냥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대요. 누가? 그녀가 무엇을 사람들을 뭐 해준다? 구해준다.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위험한 사람들. 그녀가 구해줍니다. She saves. 무엇을? People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했네요. People in danger 해도 틀리지 않아요. 됐습니까? People in danger. 어디에서?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She saved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save의 다양한 의미. Save money.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하다. Save the file. 파일을 저장하다. 그렇죠. 저축하다, 저장하다. 그 다음에 목숨을 구해주다. 중에서 목숨을 구해주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슈퍼 스쿠터 탄다 특징을 쭉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슈퍼 스쿠터 타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angerous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뭐 자리야? 명사. 그렇죠. 게다가 위험한 사람들을 구해주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위험한 사람들을 무찔러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능력을 얘기하죠. 그렇죠. 잘하는 것 말하기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녀는 어찌시 하나 붙었고요. 오케이. 자, 이 표현 뭐당 뭐죠? 뭐당 뭐 1초당 100개의 쿠키를 만들 수 있고 했는데 그냥 만든다 했네요. 오케이. 그리고 누가 나눠줘요? 그녀가 자, 이 녀석의 형태 주의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녀라는 말을 빼놨기 때문에 속기 딱 좋아. 그러니까 그녀가 뭐 이걸 이런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 해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의 생략이야. 병렬 구조의 생략일 때 동사의 형태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병렬 구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은 누가 뭐 하고 뭐 한다라는 문장이나 그녀가 만들고 나눠 준다야. 만드는 것도 그녀고 나눠 주는 것도 그녀야.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나눠주는 거 나눠주다가 뭐죠? 나눠주다 Share. share도 되는데 이놈들아 여기에서 매우 외워온 수거가 있잖아 give 그렇죠. 다시 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어? 나눠준다가 뭐다? 그렇죠 give away죠 맞습니까? 근데 give away를 쓰면 큰일 나죠 아까 얘기했죠 Okay, she also Ahoy! makes. She also makes what? She also makes what? 100 cookies per second and. Okay,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떨어져 있는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오케이 자예예 예. 특히 예 give 해놓으면 속기 딱 좋다 그랬어 그 다음에 give away 무슨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gives away them 돼안돼 얘를 뭐로 바꾸면 돼 gives the cookies면 gives the cookies away도 되고 gives away the cookies도 돼 하지만 them일 땐 다리 사이에 꼭 낀가 놔라 그랬어 이어 동사의 문법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됐습니까? 얘를 4형식으로 바꾸면 gives hungry children. 오케이. 자, 얘를 여러분들이 4형식으로 바꾸면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대답을 해줘야 돼. 얘를 지금 3형식인데 4형식으로 바꾸면 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
그렇죠. Give it to me란 노래의 제목이 뭐가 될 수도 있었어? Give me it이 될 수도 있었죠? 될 수는 없었죠. 왜안 되느냐? 자,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건. 왜냐하면 문법적인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데, 직접 목적으로 하는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목이 Give it to me야. Give me it, 말하다만 것 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여기에 얘가 직접 주는 대상이 이거잖아. 대명사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얘를 이 형태로밖에 안 돼. 뭔 소리 알겠어요? 약간 과부하 걸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얘는 사용식으로 못 바꿉니다. 누구에게가 뒤에 있죠? whom에 대한 대답 뒤에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 대명사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기브즈 어웨이 헝그리 칠드런 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Give it to me 미안.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낼 만한 거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신 왔다? 더 쿠키즈 대신 왔다는 거. 그다음에 for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러면 어의 다양한 의미 1번 one, 두 번째 for.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one의 뜻이 아니고 per second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럼 세컨드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초조 두 번째라는 뜻도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give away란 수고 알아두고 데미 멋이 왔다. 누구누구에게 give니까 삼형식 바꿀 때 전치사 to야 for야 of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She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어순, gives away 되면 안 되고요. gives의 형태, 여기 뭐, 시험도 낼 만한 거 뭐, 여기 이것도 있고, 얘 위치를 막 뒤죽박죽 해놓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엉뚱한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보입니다. 자, 능력. 첫 번째는 슈퍼스쿠트 타고 날수 있는 거막 날아다니고, 사람들 막 구해주고, 그 다음에 1초에 100개 쿠키 만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부유한 집, 잘 사는 집 애들한테 막 나눠주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며칠 후에란 표현인데, 그쵸? 오케이, 여기에 짧은 뭐가 있네. 그렇습니까? 짧은 뭐가 있으니까, 며칠 후에. 뭐, 썸을 썼으면 좀 길었을 텐데, 간이. 됐습니까? 오케이. 또 나왔어. 면형식 문장. 사형식, 삼형식 문장. 이거. 됐습니까? 또 나왔어. 며칠 후에 누가, 내가, 무엇을, 나의 그래픽 노블을 보여줬어. 누구한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석했던 거, 지금은 사형식으로 해당, 밑에 문장이 사형식인 거야? 삼형식인 거야? What이 먼저 나오고, whom이 뒤로 갔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 달고 가야죠, 전치사를.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이거니까, 펜 어디 갔어? 여기 숨었지? 아, 여기 숨어 있구나. 왜 이렇게 부끄럽게 숨어 있냐. 얘가 이거니까 여기에 붙일 전치사가 뭔지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투냐, 포냐, 오브냐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며칠 후에 Later, after a few days 하시죠. After는 전치사라며. 그러면 전에다 넣어야 돼요. 앞에다 넣으니까. After a few days later. 내가 뭐였대요? I showed my graphic novels to m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A few days later. A few 뒤에는 books야, book이야, money야. 됐습니까? 오케이. 며칠 후에. A few day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A few days later, I got showed 했으니까 showed 이 문장은 뭐로 해도 되고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하면 사형식으로 바뀐 거죠. 전치사 없이 whom에게 what을 whom에 대한 대답의 간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의 직접 목적어.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왔으니까 얘는 삼형식으로 바뀌고 그때는 얘이 동사에 따라서 to가 올 수도 있고 for가 올 수도 있고 of가 올 수도 있는데 of 쓰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for 쓰는 거 기억나는 거뭐 있나요? make라든지 by라든지 cook이라든지 get이라든지 bring하고 get하고 둘다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데 얘는 왜 for를 쓰고 얘는 왜 to를 쓰냐 그랬냐 하면 내가 그냥 김태섭 가서 저기에 있는 뒤에 있는 저 고양이 좀 떼갖고 와봐 이러면 저기 가서 와야 되잖아. 이럴 땐뭐 쓴다? get 쓴다고. 힘들잖아 갔다 오려면. 됐습니까? 거기 필통 좀 줘봐. 이건 bring 쓴다고. 됐습니까? 힘안 들잖아. 그러니까 형식 전환할 때 얘는 to 쓰고 얘는 for 쓴다고. 됐습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면 나중에 수동태 할때또 나올 거고 이렇기 때문에 I showed my graphing to my friends. 오케이 한 달락이 끝난 거 같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집에 도착하는 부터죠 뭐뭐 한 다음 접속사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의 일치 과거에 도착한 다음에 과거에 시작했겠죠. 그다음에 라이딩도 된다는 거, begin like 종족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동격의 쉼표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in the graphing novel 여기에 graphing novel이라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it이 되려면 더가 붙어야 돼. 아까 나왔던 거하고 같기 때문에 어가 아니고 돕니다. in the graphing novel, lunch lady begin. in lunch lady begins 하고 같은 말이고, lunch lady is a superhero. 복수형일 때 이거란 얘기했고요. 히로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헤로인 아니야. 헤로인은 마약이야. She can ride on the super scooter that can fly. 얘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 뭐 can 빼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단수니까 can이 빠진다면 맞춰줘야 되니까 flies로 표현할 수도 있고 flying super scooter 해도 된다라는 얘기 쭉 있고요. 그다음에 she saves가 안다 people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고 전 세계 뭐 여기저기 뭐 날아다니니까 막뭐 여기저기 빠르게 다닐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요. 오케이 뭐 얘는 뭐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말하면 구내식당은 그쵸 카페테리아죠. 그다음에 갑자기 어찌야 어떠니야 어찌 독특한 유닉 위험 danger 위험으로부터 from danger 전치사가 먼저 와야죠 from danger 그다음에 amazing 놀라운 놀라게 하는 거야 놀란 거야 그렇죠 ing는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 했죠 쿨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멋진 그럼 뭐하고 비슷해? Amazing 하고 비슷하죠? Awesome 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구하다 Save 그 외에 저축하다 저장하다 그다음에 그래픽 노블은 만화 소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여기선 낼거 많다 그랬어 She also makes also의 위치는 빈도부사하고 똑같습니다 어찌하다기 때문에 not과 똑같은 위치, 빈도부사하고 똑같은 위치 가고요. 그 다음에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뭐뭐당 여기에 one이라고 바꿔 쓸 수는 없는 어다. 어가 여러 가지 뜻인데 뭐뭐하다라는 뜻이고 and gives the cookies away to 그 다음에 give 동사가 썼고 사형식이었던 녀석을 삼형식 바뀌었기 때문에 전사 to 써야 된다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써 있는 건 give away가 동사 부사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 전치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끼는 거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봐라는 거야. 그거 좀봐 하고 싶으면 look it at이야, look at it이야. Look at it. 그렇죠. look at it이죠. look at it. look at it. 근데 그거를 줘버리다는 뭐예요? Give it away 해야 되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왜구야? 똑같은 색깔하니까 안 좋네. 얘는 전치사야. 얘는 뭐다?
부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looking at 하면 안 되는 거고요. away가 왜 부사냐면 away가 가지고 있는 뜻은 멀리란 뜻이야. 원래 기본, 그러니까 give away가 뭐 줘버린, 주다, 나눠주다 이런 뜻인데 영어스럽게 하면 그것을 멀리 준단 말이야. 그것을 뭘 가까이 있는데 멀리 준단 뜻인데 어쨌든 얘가 어티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져 있다란 얘기나 이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게 동사 플러스 부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예를 보고 또 동사 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구동사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 아이고 좀 웬만하면 요거 좀 통일 좀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주다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에서 어찌 주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on이죠 on. 입다가 put on이죠. 근데 on the desk 있죠. 그러니까 put on 할때 on하고 on the desk 할때 on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지 아는데 얘는 전치사야. 근데 얘는 부사란 말이야. 얘는 위에 놓는다. 입는다는 뜻이 어떤 물, 어떤 몸 위에다 놓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고 그것을 입다는 put on it이 아니고 put it on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얘는 무조건 전치사야, 얘는 무조건 부사야 이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전치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고 여러분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니까 제가 문법적인 용어를 슬슬 쓸 수밖에 없죠. 전치사가 뭐니, 부사가 뭐니, 접속사가 뭐니인지는 의미로 그동안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거 어찌 줘버리다, 멀리 줘버리다, 어찌 놓다, 뭐뭐 위에 놓다, 어디에 놓다, 위에 놓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입다. 멀리 줘버리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나누어 주다. 어찌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라는 설명이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명사가 목적어 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근데 얘가 더 쿠키즈 대신 왔으니까 더 쿠키즈로 할 때는 give the cookies away 해도 되고 give the away the cookies는 가능하다. 두개 대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래는 여기까지 한 토막이었었는데 원래 여기까지 한 토막 끝난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살펴보고 여기까지 봤죠. A few 뒤에는 요런 거 와야 된다라는 거. A few day later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발 please 안 되고요. Days later, I showed 그렇죠? 투고요.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Whom 먼저 오고 what 올때 간접 목적어 오고 직접 목적어 올땐 전치사 절대로 쓰면 안 되죠. 근데 간접 목적 누구누구에게가 뒤로 가면 적절한 to일 때도 있고 for일 때도 있고 of일 때도 있고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지금은 현재 본문에 있는 문장은 삼형식인데 이걸 사형식으로 바꿔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거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해도 되고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해도 된다는 거 근데 my graphic novel 암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it으로 바꿨을 때 뭐밖에 안 된다고 I showed it to my friends 밖에 안 된다고 give it to me 밖에 안 되듯이 I showed it to my friends 밖에 안 된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를 수행하면 give it to me라는 노래가 뭐래 떠오르세요 give me it이란 노래는 없어 okay. give me it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볼까 왠지 있긴 있을 것 같아 Is it incorrect to say give me it? incorrect 어떤 틀린 틀렸나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well 글쎄요 surely the more formal way to say this is give it to me 글쎄요 분명히 훨씬 더 정상적인 방법 이것을 말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give it to me입니다. Both of the others work in informal settings. 둘다 약간 뭐 비공식 I'm sure in other dialects. 근데 뭐 다른 뭐 사투리에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give it to me가 어떤 way 어떤 방법이다? formal way란 말이야. 맞는 방법.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볼 차례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up, eat. 이게 좋아하네.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제가 요새 뭐좀 바빠가지고 숙제 검사는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조만간 쭉 채점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예.